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점에서요. 새해는 지혜롭게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은요, 점점 자주 종말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도 지혜로운 자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데 미련하고 또 악한 데는 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해꾼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때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그만큼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을 제약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서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먹고 마셔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셔야 사는데 그 비중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뭔가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집이 있어야지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나 성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만족함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오늘 예배 드릴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다질 예배 드릴 때 거울 보고 깨끗이 씻고 거울 보고 단장하고 나오셨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월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 시간의 소중함도요, 어디에 비교했어요? 돈에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을 때는요, 꼭그 돈의 가치에 그것에 연관시켜서 비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생명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시간은 곧 돈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에서 이 새해에는 시간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루 24시간을 이런 시간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사용할 시간을 다 주셨어요. 각 사람의 수명, 그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을 세월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서 어떻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보십시오. 지금 2024년 1월 7일 현재 시간이 9시 30분이잖아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 역사 속으로 흘러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갈 때까지 정말로 시간을 아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요, 마냥 잠을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게으른 자를 보면 이불 속에 누워서, 아우, 꼼짝도 하기 싫어. 아우, 오늘은 추워서 그래. 오늘은 더워서 그래.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그래.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요, 이불 속을 아주 그냥 아주 즐겨 찾으면서 게으름을 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 시간이 끝이라고 해도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듯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바른 답을 알고 있어야겠죠.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시간을 구속하라. Liv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구속해 냈듯이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일까요? 구속해 내는 것일까? 자,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낭비할 뻔했던 시간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헛되이 보낼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부할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탱자탱자하고 놀기만 해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욕먹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요.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사일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내 가정 일인데 아니요. 그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봐요? 왜안 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세대가 악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시에 세상 사람들과 피차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말이야. 우리야 별다를 거 없던데? 아유, 별볼일 없어. 그게 그거더라, 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전도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지혜롭게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일에 아마 이 주의 일이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요. 내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한다면은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그 육신의 그 명예와 그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그 세상적인 일에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맞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연초의이죠. 지금 24년 1월 그 7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첫 번째 주일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배는 늘 배가 고프면은요, 배꼽시계 꼬르르 먹을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배꼽시계는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그 양식을 위해서는 세끼 식사, 삼식이라고 하나요? 꼬박꼬박 챙겨 먹는 세끼 식사. 또 그것만 있나요? 그 중간 사이사이 간식. 뭐 디저트들을 먹으면서요. 육신의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정말 막 이것저것 챙겨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세상적인 것은 한번 듣고 보고 하면요, 금방 습득이 돼요. 그러나 한번 성경 말씀 읽었다 해서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던가요? 아니요. 내 평생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그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책은 한번 읽으면은요,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그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와 부딪히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뜻과는 맞지 않는 때로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억지 부리면은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우긴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리석으면 어때요? 하나 내뜻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어기게 돼요. 억지 부린다는 거예요. 억지 부리면 환장하겠다는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억지 부리지 맙시다. 내 뜻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내 짧은 머리로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유, 오늘은 기분 나빠서 한잔 꼴까? 아, 오늘은 기분 좋아서 한 잔. 좋아, 좋아. 이러면서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면서요. 그술 기운에, 아, 좋아, 좋아 하면서 그술 취함을 즐기는 사람들. 왜 술을 마십니까? 물어보면요. 아유,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말이야. 아유, 그냥 기분이 좋아져. 이래요. 여러분, 술이 깼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돼 있을까요? 아니요. 술 취해 있으면 그 시간만 잠시 잠깐 잃어버릴지 몰라도 술이 깨면은 그 현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취함은 우리에게 위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세출,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그 문제를 탈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면은 단지 취함의 즐거움에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나아가. 1차, 2차, 3차. 아, 가, 가. 그리고 또 어디를 가요? 예, 불러, 불러, 불러. 아시죠? 뭘 불러? 여기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한잔 술에, 두잔 술에. 사람이 술을 먹더니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 떡이 돼요. 그때 쾌락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이구, 내가 걸어가는데 말이야, 전봇대가 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술이 사람을 먹어서 그래요. 한 잔의 그 술로 마신 게 아니라 쾌락을 쫓고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나친 음주는 뭐예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육신의 건강도 관리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2024년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박도 있어요. 쾌락. 이것에 도박에 빠지게 되면은요, 뭐, 이걸 이렇게 하면은, 뭐또 요걸로 한대죠. 요거 요렇게 하면 또 다른 걸로 한대죠. 와, 그만큼 빠져들면 무섭다는 거예요. 도박이 됐던, 쾌락이 됐던, 술이 됐던, 이러한 세상적인 방탕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믿음의 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길은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배가 파선하면 빠져들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맛보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 타락하면은 유혹에 빠져요. 세상 맛에 맛들이고 보니, 아이고, 즐겁더라. 그렇게 세상이 좋은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라는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사신 분은 유일하게 단 한 분. 누군지 아세요? 아, 모르신가 봐.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후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늘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후회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양다리를 즐겨 찾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냐.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후회해봤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이러한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요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 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첫 주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어떠한 것인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고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 몸은 움직이는 성전이다. 우리가 그 다니다 보면은요,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유형적인 건물이죠. 우리 움직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 이것은 다르죠.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같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 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뭘까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우리의 진심에서 속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집회라든가 또 기독교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은 모임에 가면은요 찬송하는 특송이라고 하죠. 찬송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이 안에서부터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울려 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만 기교로만 하는 찬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잘하기는 잘해요. 기교를 부리면서 하는 것볼 때. 인간의 귀로 들을 때는 잘한다라고 할지 몰라도 은혜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다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 속에 젖어들면서요. 찬양하는 것을 볼 때는요.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찬송할 때, 매 순간순간 찬송할 때, 인간의 귀교로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열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쓰는 것은 이 세상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람처럼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각종 기도에 여러분들께서 참 모이는 데 힘쓰십시오. 그뿐 아니라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매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과 매일 함께 모여서요, 가정 예배도 드리십시오. 우리가 만나면은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 심령에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2024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시고, 더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또그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